여름에서 가을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음악이 있는 저녁을 만들어드립니다. 광복 78주년 그리고 서경방송 창사 26주년 기념 한여름밤의 낭만콘서트 음악 따라 추억 따라 지금 찾아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가는 어느 날 저녁 시민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낭만콘서트를 앞두고 환한 조명부터 라이브 악단 리허설까지 차근차근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리허설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일렁일렁 객석의 마음을 흔듭니다. 콘서트 노래들을 7080 음악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엔 생소했는데 듣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던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번 좋은 기회로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와서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 낭만 콘서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장르와 곡들을 접하게 되면서 되게 신선하고 또 새롭고 재밌고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을 되게 잘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던 7080 음악으로 채워질 오늘 낭만 콘서트.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리허설도 무르익고 공연을 향한 기대감으로 객석에도 하나 둘 시민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남편이랑 같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콘서트를 보러 왔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습니다. 이런 공연이 자주 있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페지오가 올라가네요. 이번 낭만 콘서트에는 모두 6팀의 7080 가수가 초대됐는데요. 보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 한 명 한 명 모두가 리허설에 임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크 가수 양하영입니다. 서경방송 낭만 콘서트에 와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16인조 악단의 노래를 맞추어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이 저에게도 새록새록합니다. 오늘 추억 같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들 들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려나 7080 혹은요 저희 처음에는 3040 콘서트로 시작한 이 음악 장르가요. 이제는 K-포크로 말씀을 드려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K-포크의 원조 가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멋진 낭만 콘서트 되시고요. 서경 방송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촛불잔치의 주인공 가수 이재성 씨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세월이 흘렀어도 변치 않은 목소리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재성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진주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것도 통기타를 들고 하는 그런 무대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좋고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 통기타 음악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통기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좀 사라져가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는 늘 통기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렇게 통기타가 계속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은 시간 우리가 가수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임무 같습니다. 저희들 통기타 음악들 포크 음악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틈만 나면 또 열심히 새로운 곡 만들고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가수 중 객석에서 가장 기다린 사람 가수 최성수 씨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리허설에 임했는데요. 해후 한 소절에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객석은 벌써부터 추억으로 일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최성수입니다. 아름다운 난강 이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을 인사를 하고 뵙습니다. 뭐 7080이라고 이렇게 세대를 구분 지은가 보다도 아름다운 음악, 포크 음악의 진수를 난강 야외 무대에서 한여름밤의 꿈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리허설 중인데요. 가슴이 설레요. 정말 평생을 같이 보던 나의 친구들, 형님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꼭 와서 찾아주세요. 7080의 음악이 아니라 8090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음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콘서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서부 보훈지청장 이동희입니다. 8월 하면 흔히 하계 휴가나 폭염, 광복절 등을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나라를 강제로 빼앗겼던 8월 29일 경술 국치일입니다. 역사 이달 8월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순국 선열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독립유공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가져와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무대는 그대 그리고 나, 명곡의 주인공 소리새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새의 새로운 얼굴 또 윤슬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저희 소리새가 또 뭐 김광석 형님의 건강 때문에 또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되고 또 그랬는데 오늘 첫 무대였어요. 이 진주에서 뜻깊게 첫 무대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소리새의 명성에 뭐 못지않게 정말 더 열심히 하고 그 형님들만큼 더 잘 못해도 더 열심히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들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7080 감성을 자극하는 명곡을 가진 점, 그리고 통기타로 음악을 전하는 가수라는 점인데요. 가수 신계행 씨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사랑과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고 사랑이 온다 소중한 사람 안개월 추는 날을 부른 가수 신계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얼마나 그동안에 공연을 목말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 평고동의 수변공원에서 오늘 낭만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음악을 갈구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기타 음악은 남녀노소 그리고 세대를 거르지 않고 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 저는 신계행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여름밤, 점점 선선해지는 바람과 함께 콘서트의 낭만도 여물어가고 때로는 마음을 쥐었다가 또 때로는 마음을 흔드는 선율 앞에 객석 바깥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강변 산책길을 만난 선물 같은 선율 앞에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섭니다. 이 음악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신나고요. 이런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강변에서 공연하니까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신나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서서 들려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머나 진짜 지금. 공연하는 동안 내도록 너무나 즐거웠고
어린 시절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노래 가사도 다 생각이 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여름밤, 오늘 낭만 콘서트를 통해 이 밤이 좀 더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며 한여름밤의 낭만 콘서트,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